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전해드릴 강의는 서브입니다. 네. 서브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서브가 왜 어렵냐면, 서브에서 힘을 주는 포인트가 잡기가 어렵죠. 네. 힘을 언제 줘야 되나? 힘을 어떤 식으로 줘야 되나? 내 몸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예.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강의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힘을 언제 줄 것인가? 자,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이제 공을 이렇게 맞추는 게 플랫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슬라이스, 그 다음에 여기가 뭐 퀵 스핀, 그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뭐 역크로스로 플랫을 넣을 때는 뭐 이쪽에 이렇게 플랫을 공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 여러분들이 과연 우리가 공을 칠 때 이렇게 안쪽을 맞출 수 있는 손목에 부드러움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가 과연 임팩트 직전에 공에 맞기 전에, 그죠? 여기 공을 맞으러 들어갈 때는 힘을 줘야 될까요, 안 줘야 될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퀵서브가 안 되고 단순히 공을 맞춰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치라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그런 내용 말고, 그죠? 내가 과연 이 바깥쪽과 안쪽과 정면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손목이나 관절에, 그죠? 이 비틀림을 줄 수 있는 있냐 없냐죠.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공을 이 라켓 면을 공을 맞추러 들어갈 때는 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아야 되겠죠. 하지만 힘이 너무 안 주게 되면 또 임팩트가 나오지 않겠죠. 그죠? 요 부분이 오늘의 핵심인데, 앞서 블루몽키가 서브에서 했던 이런 뭐 이완, 그죠? 여기서 라켓을 뺄 때, 그죠? 이완과 그 다음에 수축. 우리가 공을 맞으러 들어갈 때는 이완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완이, 여러분들이 이완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완이 어떻게 보면, 자, 힘을 고무줄 같이 늘려서 쓰셔야 돼요. 이 근육, 우리의 몸의 힘을. 자, 지금 우리 데드몽키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은, 힘을 빼지 못한 구간이에요. 힘을 빼지 못한 우리 구간에, 예, 임팩트 전에 힘을 빼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면 딱딱하죠? 예, 딱딱합니다. 한번 보세요. 그죠? 물론, 강한 공을 강하게 타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느끼는, 뭔가 이 컨트롤, 이런 컨택적인 느낌이 없는, 그죠? 그냥 들고 때리는 느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데드몽키가 아까 전에 좀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임팩트 전에, 그죠? 이 라켓 면을 잘 맞아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근육을 늘려주는 느낌입니다. 한번 보시죠. 예, 네, 어떻습니까? 그죠? 뭔가 이제 프로다워졌죠? 예. 네. 그죠? 부드럽게. 임팩트 직전에, 그죠? 자, 여러분. 옆에서, 보는 카메라에서도, 그죠? 우리 데드몽키 딱딱하죠? 그죠? 예. 네. 이런 스윙과 이런 몸 상태에서는, 정확하게 컨트롤 하면서 공을 넣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예. 네. 그 다음에, 지금 동작은 좀 어떻습니까? 그죠? 뭔가 공을 치기 전에 우리 임팩트를 찾아 들어가기, 공의 부위를, 그죠? 내가 슬라이스면 슬라이스, 킥이면 킥에 들어갈 수 있는, 좀 조건이 맞다고 보이시죠? 네, 약간 늘려주는 듯한 느낌. 그죠? 예. 네. 이렇게, 그죠? 우리가 공을 이렇게 잘 찾아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우리가 라켓을 빼고 여기서 나오는 임팩트 직전에 여기가 늘려져야 됩니다. 늘려져야 돼. 자,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더 드리자면, 그죠? 우리가 트로피 자세에서는, 그죠? 자, 트로피 자세에서는 힘을 줘야 되죠. 예, 거기가 힘을 모으는 구간입니다. 그죠? 힘을 주는 구간. 자, 우리가 힘을 여기서 라켓을 빼고 트로피 자세로 들어가는 순간에 힘을 주면서 근육을 쪼아야 됩니다. 예, 왜? 늘리기 직전에. 그죠? 늘리기 직전에 힘을 이렇게 우리가 어떤 느낌으로 발사되는 느낌이죠. 예, 팔이 우리가 몸이 이렇게 움츠렸다가 확 펴지는 느낌으로 예, 느낌이 확 펴지기 전에
우리가 몸이 움츠러졌다가 확 펴지기 전에 몸에 힘을 주면서 힘을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임팩트 질 전에 이 움츠렸던 힘을 늘리는 구간을 만들어야 돼요. 늘리는 구간.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앞전에 서브 강의에서 라켓 스윙을 자 옆으로 하는 스윙에서 이 옆으로를 올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상체를 기울여서. 그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스윙했을 때 몸이 쫙 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팔이. 그죠? 예, 이 느낌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트로피 자세에서 몸을 움츠려서 힘을 모으고, 그죠? 힘을 모은 다음에 여기를 늘려서 발사를 시켜줘야 돼요. 예. 그런 다음에 임팩트에서 힘을 주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트로피 자세에서 임팩트 직전에 들어가는 요 구간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기가 서브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를 얼마큼 늘려주느냐. 자, 저는 네드몽키님보다 조금 더 진보된 3-in-1 레슨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명의 데디몽키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운데 있는 데디몽키는 플랫 서브,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데디몽키는 퀵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스핀 계열의. 예, 어떻나요? 여러분 보시면 조금 다르죠? 예, 임팩트 직전에 약간 우리 퀵 서브, 스핀 서브를 넣고 있는 데디몽키가 조금 더 늘어지는, 조금 더 여기서 조금 더 늦추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죠? 예, 늦추는 듯한 느낌이 늘어진다는 느낌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여러분이 보시면 조금 다르죠, 그죠? 플랫과 킥서브의 이 팔로우, 여기서 이 포워드 스윙이, 그죠? 라켓을 트로피 자세에서 나오는 포워드 스윙이 조금 더 늘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죠. 자, 여러분들이 이 킥을 넣기 위해서 강한 킥, 강한 스핀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늘려지는 구간을 더 힘을 주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제대로 라켓 면을 못 찾아가는 거겠죠. 예. 많은 스핀을 주려고 내가 여기 이 늘어지는 구간 포워드 스윙에서 이 모았던 힘을 늘리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스핀을 사용을 못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예. 뭐 누를 수 있는 데까지 눌러주세요. 예. 자,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죠? 트로피 자세에서 임팩트 직전에 그 포워드 스윙에서 늘어나는 느낌을 받도록 여러분들이 서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서브가 쏘인다는 느낌을 받게 돼요. 예, 공이 내 몸이 쭉 늘어나면서 이 고무줄 같은 탄력에 공이 쏘이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